여기 정말 옛날 분위기 그대로 나는 다방이네요. 거의 이렇게 손을 안 대셔서 더 의미가 있는 다방이 아닌가. 야, 차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, 여기서. 옛날 생각하면서. 쌍화차 주세요. 쌍화차 있어요, 근데? 아, 혹시 저기 노른자도 띄워주십니까? 쌍화차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한 방으로 뭐 음료나 몸을 보신하는 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쌍화차가 이제 약으로 많이 건강 음료로 많이 쓰였나 봐요. 근데 이게 이제 다방의 메뉴로 들어온 거죠. 다방이란 문화 자체가 원래 우리 게 아니고 외래 문화인데 한국식으로 여기 이 음료가 들어온 겁니다. 한잔 먹고 노른자는 살짝 피해서 익도록 좀 두고, 아, 위에 잣대추 이런 게막 들어있어서 그냥 먹어도 어느 정도 약간 허기를 가시려고 우리 먹었던 게 율무차하고 쌍화차였던 것 같아요. 다방에 가면. 율무차 쌍화차를 먹으면 고픈 배를 살짝 달래줄 수 있었거든요. 겨울에 이렇게 들어서면 밖에서 이제 엄청 춥잖아요. 그때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. 정말 추워서 다방에 딱 들어섰을 때그 석유의 확 냄새, 그 석유의 냄새가 어떤 그 안식을 줬어요. 안온하다, 이렇게 편안하다, 그 따뜻하다, 내 얼린 마음이 확 풀리는 느낌에 다방에 들었을 때 그런 느낌 받았고, 그래서 다방이 갖는 가치가 지금하고 달랐죠. 그래서 훨씬 더 뭔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다방이 존재했어요. 맞아요. 근데 뭐 청춘들에게는 진짜 설렘 가득한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고,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그 다방? 음악 다방, 그러니까 지금처럼 놀이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많죠. 그때는 다방 가서 신청곡 이렇게 뭐 적어서 보내주면은 또 DJ가 DJ 부스가 있어서 그렇죠. LP판 이렇게 틀어주고. 저는 신기했던 게 이제 쌍화차랑 계란 노른자를 그렇지 그렇죠 이 조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이 조합을 어떻게 개발을 했을까? 브런치의 효시 아닐까? 에그 베네딕트 같은 맞아요. 맞아요. 그거 어니언 숲 같은 느낌. 정말 맞아요. 그게 브런치라는 게 모닝 세트라 그래서 아침에만 보통 계란을 먹어요. 근데 쌍화차에 계란 노른자를 넣는 것은 올데이 서비스가 됐 바꾼 거죠. 전일 서비스. 원래는 아침에 커피를 시키면 날계란이나 삶은 계란 하나를 그냥 공짜로 끼워줬어요.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어느 날 이제 다방 문화가 없어지면서 우리도 접하지 못하게 된 거죠. 그렇죠.